이 추위가 오늘 정말 정말 초절정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손 높여드려요. 어머! 나도, 나도. 연말도 되고 이런 애교필살기 어떠세요? 정말 따뜻하군요. 아, 따뜻해. 주변분들한테 해보세요. 많이 사랑받습니다. 요즘 애교필살기로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대헷! 아! 네. 연예인 불법 도박 검찰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자, 정확한 배팅 액수까지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스포츠 도박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예인 7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지난주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던 불법 도박 파문, 검찰 수사 결과와 방송가에 불어닥친 후폭풍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고등검찰청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이곳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연예인 도박사건 관련된 공식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말 많던 연예인 불법 도박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대의 돈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 21명 중 도박 규모에 따라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 측에 따르면 기소된 연예인들의 도박 금액은 탁재훈 2억 9천만 원, 이수근 3억 7천만 원, 토니안 4억 원, 개그맨 공성수 씨는 무려 17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 4명은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한편 상대적으로 도박 금액이 적었던 붐, 앤디, 양세형 씨에게는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습 도박으로 간주를 해서요 기소 혹은 불기소 대상이 되는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도박으로 치부를 해서 약식 기소 대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이 도박을 한 시기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주로 박지성 선수 경기에 배팅을 했는데요. 축구 동호회와 연예병사 등의 친분으로 함께 도박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복무를 할 때, 영외 행사 등을 할 때는 군대에서, 나라에서 지급해준 휴대폰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는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소된 연예인 대부분 불법 도박에 차명 계좌를 이용했는데요. 특히 붐의 경우엔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까지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를 돈을 주고 사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도박 혐의와 별개로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소된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편집되거나 불가능할 시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자막이 고지됐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하차한 연예인들의 후임자를 찾느라 연예계는 총 비상사태입니다. 예능 MC라는 것이 일단 좀 장기간에 걸쳐서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데, 이분들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를 찾기는 확실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한 연예인들, 그들이 도박으로 얻은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배팅을 하는 족족 자신의 돈을 탕진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요, 연예인들은 본인의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꾸어서 도박을 참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돈도 잃고 명예도 잃는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되는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된 거죠. 다음 달 6일 불법 도박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신중하게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을 떠난 고 박용하 씨 고인 계좌에서 억대 돈을 인출하려던 사람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 매니저였습니다. 사망 일주일 후부터 이런 일을 벌였던 충격적인 취재입니다. 나 속상해요. 한류스타로서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고 박용하. 고인이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인을 두고 벌어진 전 매니저의 절도와 사기 혐의. 이 씨는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용하 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 씨가 일본의 한 은행에 가서 예금돼 있던 전액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던 거 말고도 그 고인의 회사에서 상당한 물량의 물품을 절취했다는 그런 절도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고 박용하 씨의 장례식 내내 그 누구보다도 오열하며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인 전 매니저. 이제는 저 높은 하늘의 별이 되어서 늘 우리들 곁에서 반짝거릴 거라고. 항상 고인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녀.